천만금이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비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배우고 있는 예비 불개미 김우연이고요. 2교시 수업 저와 함께 하도록 하시죠. 참 복잡하고 어려운 주식시장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든든한 요즘입니다. 오늘 시장 보다가 놀란 학생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전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오후장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마감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빠르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기초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매수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주식의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me so old. You're just show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 시작했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저희가 추세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왜 알아야 할까요? 결국 크게 시세를 내는 종목은 추세에 역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선생님께 추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매매의 1타 강사입니다. 주식 어부쌤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요일과 네. 목요일 굉장히 설레거든요.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차트도 많이 보고 추세를 배워보고 있잖아요. 네. 오늘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도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드릴 말씀이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 뭐 우연 앵커도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장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힌트? 추세를 알면 추세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추세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우리가 풀이를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장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 그다음에 뭔가의 어떤 기반, 기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복잡한 추세지만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식을 하시면 이게 어떤 뭐 기술적 분석이든 어떤 분석이든 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왜 하시나요? 결국 주식은 우리가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줄, 크게 상승을 내줄 종목은 결국 추세가 반전돼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노리기 위해서 추세를 자세하게 어부쌤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추세 매매 역시 1인자입니다. 오늘도 아주 기초적으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추세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추세 매매 강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부쌤, 그럼 수업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공부할 내용은 이제 추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오늘도 지난 두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라는 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 그게 뭐가 어렵냐. 추세라는 건 그냥 타고 우상향이면 주식으로 따지면 우상향이면 오르면 추세, 떨어지면 하락 추세, 횡보하면 평균 추세. 이게 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추세 안에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라는 거는 그 종목에 그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또는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 가지들이 많죠. 추세라는 뭐 경기 산업 사이클도 봐야 되고 경기 사이클도 봐야 되고 또 추세라는 거 장기 추세도 있죠. 중기, 단기 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분봉 추세를 보기도 합니다. 분봉상에서도 뭐 1분봉 보고 3분봉 보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참 이 종목이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봉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럼 단기 추세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추세를 보는 이유는 변곡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변곡점. 자, 이 변곡점이 되겠죠. 또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이 밑에 변곡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를 해낸다면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 요 뒤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요. 자, 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2년 자, 어떻게 보면 현재입니다. 현재 뭐 복합적인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97년도 IMF 외환 위기 이때 우리 막 금모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뭐 대우, 한보, 산미 이런 대기업들이 부도도 났었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기. 자, 이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먼 브러스라는 회사가 또 파산을 했는데 결국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아주 이때는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뭐 1970년대 뭐 대공황 이런 것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고 어쨌든 여기만 보면 이거 이 당시는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시장이 난리가 났었을까? 뭐 이때는 진짜 뭐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이때가 이제 상한가 15%대였는데 이때는 아침에 장 시작하려고 보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이 하한가면 이 파란색이 지금 되나? 파란색이 되나? 아침에 예상 시초가가 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하한가였어요. 얼마나 무서웠던 시장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위기 속은 위기 속입니다. 근데 이때에 비하면 이때 중간에 당하는 당시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진짜 피가 낭자했고 또 그다음에 뭐 패닉셀 이런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우리 우연 학생님도 뭐 이때는 겪어 보셨는지 우리 우연 학생 이때는 겪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진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아, 내가 왜 진짜 이놈의 주식을 해가지고 이 생 고생을 하느냐 이런 마음가짐이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됐나?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V자로 지금 그렸긴 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많은 파동을 그리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이 와중에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 추세였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추세를 통해서 지금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장보다도 지금 장이 더 힘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시장이 떨어지는 게 작년 8월부터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 매도할 자리도 없었고 손절할 자리도 없었고 계속 안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반등은 또 나오니까 또 기대감은 또 기대감대로 가져가고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작년 8월 그럼 올 8월 1년 한 2개월 동안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없었어요. 악재가 터지고 거래량도 빵빵 터지고 하면 얼큰 무서워하고 바로 손절해야 됐을 텐데 거래량도 없어. 그냥 줄줄줄줄.
이쯤 돼서 한번 추가 매수 할까 고민도 되고. 어쨌든 자 지금 많이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전부 다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항상 그런 이야기 하셨죠. 피가 낭자할 때, 시장에 주식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설사 그 피가 내 피더라도 그때가 적절한 매수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견디셨다면 지금 포기할 이유는 절대 없다. 자, 만 원짜리가 지금 5천 원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확정 짓고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고수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고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다면 앞으로도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추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또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추세를 통해서 종목의 방향성을 예측하자라는 건데 바꿔 말하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수익이 더 잘 난다예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뒤에 패턴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은 수익을 줄 것이다. 왜 우리가 지금 겁먹다 보니까 일정 방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여기쯤 오면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홀라당 다 팔아먹어요. 아, 나는 10%면 만족해. 한 5%면 만족해. 한 20%면 만족해. 한 30%,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힘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많죠. 오전에 장 출발할 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 30분 정도, 1시간쯤 있다가 보면은 윗꼬리가 쭉 길게 달리는 이런 모양들 요즘 캔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네. 앵커님도 많이 보셨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도 많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거래량인데 이런 캔들이 막 급등 막 10%, 20% 올라가도 거래량도 안 터져. 거래량도 그냥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결국엔 윗꼬리를 많이 단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거를 진득하니 볼 수 있다면 그다음에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자, 요런 추세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요런 추세가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잘 샀어요. 여기서 잘 샀어. 그 출발이 여기점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놔요. 추세선을 그어놔. 그럼 여기서 이 추세선을 모른다면 우리 우현 앵커님 우현 학생님 네. 우현 씨 잘 들어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잘 샀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 20% 수익이 났어. 그럼 꺾어지는 모습 보이니까 당연히 누구 나서 수익 실현하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계속 시장도 안 좋다고 하니까 뭐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하니까. 근데 결국엔 내가 이런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선을 알고 있다면 이게 주추세선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유할 수 있겠죠. 왜? 여기서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이거대로 간다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확한 추세가 잘 나오는 종목에 만약에 내가 저점 매수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 뭐 한 여기까지 갔다, 추세 조정까지 나와서 이만큼까지 갔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잘 산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꾸준히 끌고 가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횡보하다가 움직인 종목도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한다?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좌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추세 역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 역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상승 추세 방향성 두 가지 패턴하고 횡보 추세 방향성, 하락 추세의 방향성은 그냥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릴게요. 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건들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걸 하겠다고요? 이거 안 해도 나중에 추세 돌리는 종목들, 이제 매매할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시장 여파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뭐 실적이 안 좋다든가 업황이 무너지고 있다든가 뭔가 지금 뭐 유가 때문에 높은 유가라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뭔가 나올 악재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건들지 말자.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하락 패턴이 있는 종목들은 갑자기 악재도 잘 떠요. 제 경험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뒷장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마 앞으로 제가 추세 강의가 쭉 계속 이어진다면 늘 항상 처음에 해드릴 거예요. 왜?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으면 제 주식 어부가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연 학생, 네.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네. 추세. 이거 이제 눈에 바르셨나요? 발랐어요, 어부선생. 눈에 바르셨죠? 자, 상승 추세. 계속했잖아요. 네. 상승 추세는 뭐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림처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로 추세. 한다. 하락 추세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쌤. 그렇죠. 네.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거. 이런 추세를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추세. 한다. 자,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으면 이게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저점을 이으면 상승 추세,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 자, 횡보 추세. 횡보 추세는 어떻게 된다? 저점이 거의 비등비등한, 고만고만한 자리에서 계속 저점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거의 이 위에 이 고점도 만약에 고점까지도 만약에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요런 박스. 뭐 박스권이라는 표현도 한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차트를 많이 본 사람이 이긴다. 종목을 많이 본 사람이 이긴다라고 제가 또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계속 선을 그어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 열어놓고 내 종목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 가다가 지금 하락 추세는 조금 멈추고 있는지, 상승 추세라면 상승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는지, 야, 어디쯤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 선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추세선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매매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물론 그 외에 뭐 업종이라든가 뭐 기업 내용이라든가 물론 다 봐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분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방송을 보면요. 경제방송, 증권방송을 보면 저는 우리 이데일리 TV가 넘버원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방송도 다 한번 여러분들 증권방송 다 돌려보세요. 전문가들 이야기할 때 추세라는 이야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웬만하면 한 시간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한 두세 번 이상은, 세네 번 이상은 이야기할 거예요. 특히 부동산 방송 같은 거 보세요. 아, 지금 마포구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도봉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추세, 떨어지는 추세다, 오르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상승 추세선의 방향성 확인. 이런 종목들이 가게 되면 더 잘 간다. 더 많이 간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상승 추세선의 방향성을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죠.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첫 번째.
자, 상승 추세 상단 돌파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뭐죠?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한다. 저점을 높이는, 저점 두 점을 이은 선을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한다. 그렇게 방금 전에 배우셨죠? 근데 이 상승 추세도 보면 이 고점이 있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 고점도 연결을 쭉 상승 쪽으로 연결하다 보면 이거를 우리는 상승 추세 통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세 통로. 여기를 추세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상단을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해줍니다. 돌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점 두 개를 확인하는, 저점 두 개를 확인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에 가담을 했다면, 매수에 가담을 했다면 이 선을,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선을 미리 나는 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놨기 때문에 아, 요거 이탈하면 팔 거야. 나는 지금 자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 라고 치면 나는 요 선을 돌파, 이 선을 돌파, 하향 돌파하면 그때 매도할 거야. 라고 그냥 우직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아, 그래. 역시 내가 버티길 잘했어. 주식어부가 상승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그거 깨지면 매도하라고 했는데 우직하게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거 깨지지도 않고 잘 지지받고 올라갔네. 근데 이 상승 추세 통로 자체도 상단 부위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아주 행복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뭔가 호재가 떴다던가 뭔가 일이 있은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런 종목 상승 추세 상단을 돌파한 종목이 잘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추세 통로가 우리 또 뭐 배웠죠, 앵커님? 아유, 오현 학생님? 어떤 거 배웠죠? 또 오프쌤? 여기가 이제 네. 어떻게 된다? 이런 추세 통로가 지나가면? 네. 아, 저항. 저항을 뚫은 거죠? 아, 네.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 저항을 뚫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저항이 뭘로 바뀐다? 추세? 지지? 아.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게 딱 돼요. 그럼 뚫었으니까 나중에는 이 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 나는 주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할 거다. 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면 여기까지 이 종목을 오직하게 샀다 팔았다 안 하고 평온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을 뿐인데.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추세선이라는 게 그냥 그냥 뭐 오르고 있으니까 뭐 오름 추세잖아.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어떤 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대응을 하셔야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거보다 더 잘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에요, 어부쌤? 네. 자, 여기에 지금 방금 뭐가 하나 생겼죠? 뭐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통은 저점을 높이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 돌파를 해주는 종목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그럼 또 여기서도 또 추세선이 또 바뀝니다. 상승 추세선이 좀 더 가파라진다던가 조정이 또 나오겠죠. 그렇다면 얘도 어떻게 된다? 이런 애들도 잘 가다가 이제 이런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또 보유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놈보다 여기서 이 주 추세선을 건들질 않고 한 반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세다. 아마 이런 자리에 보면 밑에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을 거예요. 아,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밑에 거래량도 엄청나게 막 빵빵빵빵 터지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겁니다. 이거 뭐라고 배웠죠? 이런 추세를 지난 시간에? 상승 추세? 그렇죠. 상승 추세였는데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추세선이고 여기에 네. 처음에 갔던 선은 주추세선이고 두 번째 파란색 선으로 나가는 거는 추세 조정이다라고 조정. 아. 배우셨죠? 그래서 이 추세 조정이 급하게 나오는 종목일수록 여러분들 이 선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잘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아무리 급하게 올라가도 대응 전략 짜시는 데는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실전 차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저점에서 잘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저점, 저점 잘 유지가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샀다면 여기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샀다면 아, 여기 저점을 두 군데를 요 두 군데 저점을 이었으니까 이어놓은 선이 바로 이 선이니까 난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 가지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상단을 돌파해요. 여기 고점, 고점 부분은 상단을 이렇게 돌파해 줍니다. 아까 그려드렸던 거. 조금 전에 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는 추세 조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나는 요거 하향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 우직하게 가져갈 거야.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실전 차트를 놓고 보니까 아,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오름 추세다. 오름 추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선 몇 개만 그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 부분에 추세 조정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또 다른 추세 조정을 우리가 수익률 극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연원 큰님한테 마이크 바로 넘겨드리면 되나요? 네, 제가 맡도록 할게요. 네. 어부쌤과 오늘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이규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불개미 주식학원은 TV 생방송 이외에도 무료로 일타 강사쌤들의 주식 무료 과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면으로 먼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불개미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됩니다. TV 생방송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과외인데요. 생방송 외에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충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시장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실 수가 있고 실전 종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수 매도하실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일타 강사쌤들의 주식 무료 과외가 진행됩니다. 무료로 라이브로 주식 과외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0월 주식 어부쌤의 무료 족집게 과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부쌤의 10월 무료 족집게 과외 주제입니다. 초보자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세선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종목의 추세가 역전될 때 어떤 신호가 포착되는지 이 방법도 여러분이 배워보실 수가 있고 추세선을 통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하실 수 있는지 무료로 족집게 과외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어부쌤의 10월 족집게 과외입니다. 클래스를 입장하실 수 있는 기한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방송이 종료되는 시간까지만 강의실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10시 50분에 종료가 되니까요. 이 종료되는 시간까지만 여러분들이 어부쌤의 클래스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무료로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해드릴 예정인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주식 어부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나오고요. 입장 비밀번호 5050번 누르고 입장을 해주시면 어부쌤의 10월 무료 족집게 과외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교육은 무료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종료될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입장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선착순으로 50분의 학생만 한정을 해서 과외를 진행했었는데 뭐 수강 신청 1분도 안 된 시간에 항상 마감이 돼서 조금 더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부터는 오늘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어부쌤의 무료 족집게 과외를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룰을 바꿔봤습니다. 어부쌤께 10월 31일까지 저희가 과외 어떤 내용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부쌤 어떤 내용 과외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뭐 주식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한 2, 3년 차 하셨던 분들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기준이 너무 많아요. 원칙도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우리 초보자들 탈 수 있는 추세선 쉽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종목, 그러니까 종목들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또 상승해서 하락으로 역전되는 신호 포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추세선을 활용해서 실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방송 제가 일주일에 두 번 나오니까 두 번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장중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의 방향 오늘 또 계속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선의 상단 돌파. 아까 이거 보셨죠? 이 추세선 하나를 더 긋고 나서 어떻게 된다? 매매 전략이 세워졌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차트예요. 진행 중인 차트고 오늘 날짜가 2022년 10월 19일 종가. 오늘 장 끝나고 제가 캡처해온 사진이에요. 오늘 12% 오른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편하게 잘 샀다. 잘 사서 지금 수익률을 줄기고 있는 구간이다. 아 근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는 거야. 수익률 한 지금 한 15%, 10% 정도 났는데 당최 어디서 팔아야 될지 감이 안 오는 분들 계시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자 출발 여기서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저점이 여기서 잡혔어요. 어떻게 됩니까? 선 하나 그어두세요. 이게 주 상승 추세, 상승 추세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거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가져가 보겠다. 근데 지금 얘는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주 추세선의 밑에까지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그렇다면 자, 우리 우현 학생? 네. 저점이 여기 안 닿았어요. 네. 저점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뭐죠? 추세선을 어떻게 해야 되죠? 조정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추세선의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요 위에 또 우리가 제가 고점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상단을 또 뚫어준다면 이런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제 이걸 타고 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은 뚫기 힘든 추세 상단의 저항이었지만 이 선이 저항이었지만 나중에 이걸 뚫고 올라가 준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급등을 해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추세선도 그어보시고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상승 추세 방향성 제가 두 가지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눌림이 약한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잘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오연 학생, 네. 뭐가 좀 틀린 점이 있나요? 전에 봤던 상승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거랑 다른 네. 점이요, 어부쌤? 지금은 네. 어부쌤 저 알 것 네. 같아요. 지금은 네. 지금 이 바닥을 한번 누르고 오는 것 같아요.
바닥을 누르고 온다, 네. 여기를? 네. 저점을 이렇게 닫고 올라간다. 닫고 올라갔다? 네. 네. 뭐,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눌림이 적다는 말은 뭐냐면, 주식이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런 눌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부분 보면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의 지금 보면 우리 영어로 보면 N자형 파동 정도 보이시죠? 네. 이거는 눌림이 좀 있는 종목이다. 이 각도로 봤을 때 눌림이 좀 있는 종목이다. 이 각도로 봤을 때.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눌림 구간이 어떻습니까? 거의 일자죠. 그러니까 눌림이 좀 약하다. 이거 좀 세게 눌려야 되는데 아까 그림은 다 이렇게 세게 눌린 종목들만 보여드렸죠. 제가 이렇게 세게 눌린 종목들만 보여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런 패턴은 눌림이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가게 되면 신나게 잘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 보고 횡보 추세네. 근데 눌림이 좀 적네. 그런데 한번 갔어?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관심권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또 눌림이 적네.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랑은 주추세선을 그어놨으니까 여기쯤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자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동안 기다렸으니까 이런 데는 이제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자리가 된다. 어머니 너무 높이 올라서 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린 대응 전략이 있어요. 여기서 샀는데 꼬꾸라진다. 네. 그럼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을 수만 있다면 매매 전략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면 추세 그냥 올라가는 거 끝이지 내려가는 게 끝이지 하락 추세지 이게 달까요 과연? 이 안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방법이 또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모멘텀 지표, 추세선 지표, 여러 가지 또 뭐 시세 지표 등등등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이동 평균선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스토캐스트, 뭐 CCI 지표, 뭐 RSI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접목을 다 포괄을 해서 어떻게 한다?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어디가 어떻게 될 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 여러 가지 활용도의 가장 그러니까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실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눌림이 약한 종목. 자, 저점은 나옵니다. 저점은 나오죠? 저점은 나오는데 앵커님 어때요? 아까 제가 눌림이 적다. 이렇게 눌림이 적다. 올라오고 이렇게 적다. 요 그림 생각나시죠? 네. 근데 이 차트를 보니까 요런 자리 보면 지금 여기랑 매칭이 되죠? 요런 자리랑 매칭이 되죠? 네. 자, 그 다시 한번 앞에 이 모양과 여기 모양 잘 여기 모양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모양과 네. 이 모양과 이거 바쁘다, 이거. 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보시면은 눌림이 적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또 급등하고 눌림이 적어요. 닫고 올라간다.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눌림이 적은 종목이니까. 약한 종목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 놨으니까. 근데 나는 몰라. 이게 어떻게 뒤에 갈지는 아직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추세선을 그어 놨으니까 나는 이 주 추세선을 이탈하면 난 그때 매도 갈 거야. 우직하게 갖고 있다가. 근데 여기서 잘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단 돌파하고 나서도 계속 이 주추세선은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때 가격대가 뭐 대략 보면은 지금 한 15,000원 선 정도 되는데 우직하게 갖고 있었다면은 지금 뭐 아직도 보유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가격대가 지금 거의 2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을 때 이 정도의 무언가를 수익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면 참 괜찮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선생님.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각종 더 보조 지표들을 넣게 된다면 조금 더 신뢰도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횡보 추세. 오늘 이제 횡보 추세선의 방향성 확인하는데 횡보 추세를 하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잘 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횡보도 마찬가지고 추세를 배울 때 지난 시간에 보면 저 추세라는 말 뒤에는 항상 추세라는 말 뒤에는 또 뭐가 쫓아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항. 그다음에 지지 라인. 요게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 꺾여 있어요. 여기서도 요 라인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은 뭐다? 아, 저항선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판 사람, 수익 실현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가지고 가끔 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내 매수가 정도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본전 심리에 팔 것 같아요. 팔 거고 하죠. 그래서 이 저항 라인 그다음에 매물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 우현 학생님? 네. 한마디로 줄이면 이 저항이라는 거를 네. 한마디로 매물대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예전 방송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요? 네. 저항과 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러니까 저지? 다시 배워야겠다. 네. 이거 뭐 무슨 얘기냐면 저항 라인은 거기서 사가지고 손실 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언제 올라오지 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면 매물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매물이 여기서 쏟아진단 말이죠. 네. 결국엔 본전 심리. 그래서 저항 때라든가 매물 때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본전 심리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보면 이런 상단 부분, 그러니까 횡보 추세의 상단을 돌파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되고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해줍니다. 돌파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전 심리 있는 사람들이 물량까지 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잘 간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가 저항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제가 지난번에 손도 이렇게 누르는 모습 그려드렸죠? 네. 이제 누르는 라인, 저항이었다가 이제는 나중에 지지를 받는 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도 새로운 또 추세가 또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 추세가 또 이어진다. 이런 추세가 또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이제 횡보에서 상승으로 우리 계좌를 아주 배불르게 해줄 그런 종목으로 탈바꿈한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 고점. 아주 고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마다 계속 누군가는 본전 심리에서 내다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파를 할 때는 또 거래량도 많이 실려야 돼요. 나중에 이건 수급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돌파를 할 때는 또 거래량도 많이 터져줘야 돼.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만약에 여기까지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떨어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 매매의 대응 전략이 생긴다. 와, 여기 뚫고 올라가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아직 걱정이 돼서 이걸 지금 팔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아직 뭐 재료나 뭐 테마나 뭐 소식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기대는 많이 되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평행 추세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삼성전자인가요? 어부쌤? 이 모양만 보고 아시네요. 네. 자, 삼성전자에 지금 한 3, 4년치, 한 4, 5년치를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박스권일 때 흐름이었고 여기가 이제 2016년도 차트고요. 결국 이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점들 뚫지 못하고 있다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다가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급하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상승 추세 곡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이런 자리 언저리에서 어떻게 잘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 이제 이런 횡보 추세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눌렀던 저항 라인이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과정이구나.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이제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중간 어디에서도 나는 충분히 어떻게 한다? 이 한 개의 성과 중간으로도 충분히 이 가격대가 뭐 3만 원권이라면 여기가 고점이 5만 원인데 한 여기도 해도 5만 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5만 원인데 충분히 이 5만 원권대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믿음, 종목에 대한 믿음, 추세선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선 저거 그냥 뭐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추세선을 나름대로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다. 그걸 또 이해할 수 있다. 저항과 지지 라인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뭐 수급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차트예요. 이 차트도 보시게 되면 이런 고점들을 어떻게 됩니까? 횡보하고 있어요, 어부쌤. 고점들을 뚫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뚫었어요. 한 달 전에 뚫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이제 어부쌤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면, 주식어부의 강의를 들었다면,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 아,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 42, 3만 원 정도 될 텐데,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어 봐야겠다. 혹시 여기서 이제 얘가 만약에 뭐 요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선을 그으면 되죠. 상승 추세. 저점이 높아지니까. 네. 그럼 이 추세선 깨지기 전까지 나는 가져가 보겠다. 그게 뭐 60만 원이 될지, 뭐 70만 원이 될지 난 몰라. 근데 이 선을 다 그어놓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추세만 정확하게 그려지는 종목이라면 우리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종목들 잘 만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이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추세선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수요일 2교시는 주식 어부쌤께 저희가 추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추세만 마스터해도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는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어부쌤 강의 자세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족집게 강의가 오늘부터 조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곧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할 시간인데요. 수강 신청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추세 역전 10월입니다. 주식 어부쌤의 무료 족집게 강의입니다. 초보자들도 누구든지 하실 수 있도록 추세선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추세선 활용해서 실전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노란톡에 불개미 주식 어부라고 검색해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5050번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종료되는 잠시 후까지만 여러분들 클래스 입장할 수 있다는 점 2분 정도만 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 이제 어부쌤의 족집게 강의 들어보실 수가 없으니까요. 남은 2분 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부님께 추가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족집게 강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수업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